청주 대규모 개발 지역마다 학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. 학교를 새로 짓고 학생이 몰리는 데 맞춰 학구도 바꿔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지난해 구도심에서 택지 개발 지구로 옮겨온 한 초등학교.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1년 만에 11개 반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. 이미 교실이 꽉 찼는데 올해 9월까지 인근에 1,500가구가 더 입주합니다. 학생 수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어린이들한테 그 교육 환경이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. 여러 가지 교육 활동하는데도.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. 단지 입주에 맞춰 이례적으로 학기 중에 반을 8개나 더 늘렸는데도 교실이 부족합니다. 이 교실은 보시는 것처럼 음악실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. 학생들이 몰려 교실이 부족하자 지금은 이렇게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개발 지역으로 인원이 몰려 더 골치가 아픕니다. 실제로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. 정부는 최근엔 학교를 이전하는 게 아니면 신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기존 지역의 반발로 교육청은 학구 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, 저들이 학교 신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, 좀 광범위한 학구 조정, 예, 그게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는 2020년까지 청주에만 8만 3천 가구가 더 들어설 계획이어서 이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